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접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부피를 4분의 1로 줄여서 4개를 하나의 번들로 묶어가지고 운송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트럭 하나가 운송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 트럭 하나에 4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접시 컨테이너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조 5천억 정도가 공컨테이너 운송에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4,800억 정도가 그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역 불균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8,900억 달러, 우리나라도 약 1,000조 원의 상품 교역에서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컨테이너 실려서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실은 공컨테이너에 대해서 다시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시 컨테이너 상용화가 안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접히는 구조 때문에 컨테이너가 가지고 써야 할 강성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컨테이너가 매우 크고 무거워서 이걸 갖다가 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접히는 구조가 저희들이 심을 가장 많이 받는 그 기둥을 접는 게 아니고 아예 전면판하고 후면판을 한꺼번에 접어서 앞쪽으로 안쪽으로 접착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접이 장비 전용으로 접고 표고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접고 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상부 패널하고 그 다음에 측벽 패널을 갖다가 하강을 시키면서 완전히 안쪽으로 접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 접이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완전히 접혀지게 되면 다시 이제 접이 장비를 저희들이 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풀리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까지가 되면 완전히 접이 과정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이식 컨테이너는 국제급여 인증을 작년 11월에 한국 성급으로부터 컨테이너 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시험도 저희들이 거쳤고 진동시험까지 마쳐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은 지금서부터 이제 착수 기념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1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노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LA, LB양, 베트남 노선에서는 하이콩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범 운영은 저희 연구진 이외에도 현대상선, 그 다음에 SM상선, 잠금상선, 고려해운, 하나로티어니스, 은선해운항공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제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을 해서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와 그 다음에 국제 이 노선에서 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이 실증 효과를 좀 이렇게 잘 검증하고 해서 상용화되면 우리 국부 창출에도 엄청난 기회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국제 이 빈 컨테이너와 관련된 이 운송 비용이 연간 한 2.6조 정도 된답니다. 국내에서도 한 뭐 700억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물류 시장에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개발을 위해 그동안 함께 해온 우리 많은 연구진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접이식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부피를 줄임으로써 컨테이너를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 운송할 수 있는 최근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만 및 컨테이너 야드의 가장 큰 이슈인 빈 컨테이너 보관에 필요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노로함을 운송 차량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대륙의 시대에 대륙 철도 또 동아시아 철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 하차가 운영되면 동서 간의 물품량 불균형을 해소하는
물류 장비로서 그 활용성이 더욱 커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보통 우리 고정식 컨테이너에 비하면 가격이 두 배쯤 비쌉니다. 그리고 네,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쉽지 않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숙제가 뭐 좀 무겁습니다. 접는 그 관절 부위가 많아가지고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60년 동안 자리 잡아 있는 고정식 컨테이너에 비하면 다소 불리합니다. 해운, 그 다음에 철도, 유라시아 철도도 앞으로 이 한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만 가고 빈 컨테이너가 많이 와야 될 운명인데 이게 4분의 1로 접어서 돌아오면 아마 TSR이나 TCR에서도 대화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라든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 비용을 75% 삭감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이제 좀 더 우리 한국의 기술로 이게 더 나아가면은 아시아의 허브로서 또 물류 산업을 새롭게 신기술력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우리나라의 새로운 또 기술과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부수적인 좋은 일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물류 산업의 혁명은 여러 군데 시작이 이미 되고 있죠. 사실상 물류 산업의 날이라든가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물류에 관련한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저도 이 접이식 컨테이너 처음 봤습니다. 이 사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관련한 법들이 먼저 잘 정비될 선두적인 어떤 시스템 도입하는 필요가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한 이런 접이식 컨테이너 같은 또 물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과 결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회 간 2층 1소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자분들의 많은 참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사들한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리포지셔닝 비용으로 저희가 150에서 200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요. 이거는 일반 선사의 그 총 오퍼레이션 비용의 한 5%에서 8%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이제 리포지션으로 인해 가지고 컨테이너 선봉량의 한 3배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저희 결론도 얻었고요. 컨테이너 수명 기간 동안 약 56%의 컨테이너가 공 컨테이너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 불균형이 격차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런 공 컨테이너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거다 라는 점이고요. 컨테이너 박스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리포지셔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낭비가 되는 컨테이너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면 컨테이너 제작비가 하나당 2만 3천불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선사들한테 지금 좋지 않은 시황에서 아주 큰 부담으로